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출신 진성준 위원입니다. 네. 제가 서울시에서 오래 일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을 했다고 고향집에 온 듯 아주 푸근합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별안간 그렇게 유고되셔서 서울시가 참 힘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정을 차질없이 운영해 가고 계시는 우리 서정엽 시장 권한대행님과 우리 서울시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또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서울시 출신으로서 미력이지만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코로나19 사태로 시민의 일상이 또 민생이 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다행히 메르스의 경험 등을 선도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취해 주셔서 방역도 전 세계적으로 칭송받을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하게 치러내고 있고 그 다 서울시의 선도적인 경험과 노력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점에 있어서도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 방역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민생의 위기는 갈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올 1분기에 서울시의 상점수가 39만 1,499개였는데 2분기에는 37만 321개로 2만 개 이상이 줄었어요. 지하철 내에 입점해 있는 상가 현황이 어떤가 해서 봤더니 올 1월부터 9월까지 지하철 1호선과 8호선 내에 입점한 점포 총 228개가 폐업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8배가 증가한 수치예요. 공실률도 올 9월 31.9%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점포 폐업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에 따라서 임대료 체납액도 막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 체납 건수는 계약 건수가 500건인데 120건에 달하고 체납액은 10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올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하도 및 지하철 상가를 대상으로 점포 임대료를 50% 감면해 주었어요. 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잘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임대료 인하 운동이 민간에도 확산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인센티브도 적극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로 가장 어려운 계층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인 것 틀림없습니다. 없고 저희들도 상반기부터 중소작업 지원이라든지 뭐 임대료이나 생존 자금, 소상공인 생존 자금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조금 더 뭐 저희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